우영우의 본관은 단양 우시이며 1996년 9월 18일 생입니다. 우영우는 푸름초등학교, 화문고등학교를 졸업 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석사를 받고 제11회 변호사 시험을 1500점 이상 받은 천재 변호사입니다. 이후 법무법인 한바다에 입사하여 잠시 일을 하다가 스스로 일을 그만두고 우영우 김밥의 알바생으로 단기 근무 후 우디르급 태세 전환을 하며 한바다에 다시 복귀했습니다. 우영우는 제11회 변호사 시험에서 1500점을 받은 것으로 나오는데요. 2022년 제11회 변호사 시험 합격 허트 점수가 8968점이며 실제 수석이 총점 1233점이라고 합니다. 표준 점수 제도인 변호사 시험에서 조문 판례를 다 외워 객관식 만점일지라도 1500점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수라고 합니다. 재밌는 사실은 2022년 제11회 변호사 시험 수석 합격자 역시 우영우 극중 나이와 같은 만 25세입니다. 또 합격 당시 인터뷰를 보면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 가진 변호사가 되고 싶다며 법무법인으로 진로를 선택한 점 또한 동일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것은 고래이며 집안의 물건도 고래로 도배되어 있고 집 밖에 나와서도 온갖 사물을 보며 고래를 연상하곤 합니다. 그래서 항상 누굴 만나든 고래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합니다. 우영우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김밥입니다. 실제로 자폐증의 경우 대부분 과민한 감각기관으로 인한 패닉을 자주 보이는데 미각에 있어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혀가 예민한 자폐인에게 예상하지 못한 맛이 느껴지는 음식은 그야말로 대혼란의 시작입니다. 김밥은 먹기 전에 재료를 보고 미리 맛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우영우의 최애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의 절친은 주현영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 동그라미이며 절친답게 둘만의 독특한 인사법이 있습니다. 드라마 방영기간인 2022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변호사 중에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하며 실제로 자폐인 자녀를 둔 변호사의 견해로는 발달장애를 갖고서 변호사 시험까지 합격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는 평이 많습니다. 배우 박은빈은 우영우를 연기하기 위해 다른 레퍼런스들을 일부러 참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고 자료를 보고 연기를 한다면 은연중에 모방을 하게 될까봐 그런 부분들을 특히 더 신경 써서 캐릭터를 잡아나갔다고 합니다. 우영우는 두 가지 별명이 있는데요. 어이로와 우당탕탕 우영우입니다. 어이로는 어차피 1등은 우영우라는 뜻으로 사법연수원에서 항상 1등만 하던 우영우를 보며 동기들이 부르던 별명이며 우당탕탕 우영우는 권모술수 권민우 변호사가 지어준 별명으로 우영우가 가장 싫어하는 별명입니다. 우영우의 아버지인 우광호도 극중에서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나오는데요. 하지만 자폐를 앓고 있는 딸을 간호하기 위해 김밥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영우는 서울대 로스쿨 수석 졸업해 변호사 업계 2위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한바다에 이제 막 입사한 신입 변호사입니다. 드라마 내 설정에서 업계 1위는 법무법인 태산으로 한바다는 호시탐탐 1위 자리를 노리는 법무법인인데요. 국내 로펌 순위 1위는 법률사무소 형태로 운영 중인 김앤장입니다. 김앤장은 그간 국내 로펌 시장 중 독보적인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2위 자리를 두고 태평양과 광장이 다투는 형국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태평양 1년차 변호사 월급은 세전 기준 1130만원이었다. 이로 추론해보면 우영우의 월급은 대략 1100만원에서 1200만원 사이로 추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우투더 영투더 우파이팅.